없는 또는 검증되지 않은 또 직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직원들이 없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이고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수 유지 인원은 현장에 남겨놓고 나머지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파업을 진행하는 목적은 성실교섭 촉구와 또 현재 시민의 발인 서울도시철도가 심각한 병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파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단체협약에 성실하게 임하라, 그리고 신종노동탄압 수단인 무단협을 이용한 노조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의 발인 서울도시철도를 새로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심정으로 강력한 투쟁들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